흔들흔들 흔들흔들 그쵸? 안녕하세요, 알량용작입니다. 이번에 많은 팩맨들이 입고가 되었는데요. 이번에 간만에 뮤턴트 팩맨들 입고되었습니다. 지금 모프 뮤턴트도 얘를 색깔별로 가격 차이가 있는데요. 일단 이렇게 일반 뮤턴트들 있잖아요. 이렇게 세 마리가 일반 뮤턴트입니다. 이렇게 일반적인 트랜슬 뮤턴트들은 이렇게 세 녀석은 25만원에 분양이 되는 뮤턴트고요. 색깔 이쁜 거 봐요. 특히 초록색 초코나무 숲 같은 데 있잖아요. 예, 얘는 솔직히 말해 제가 키우고 싶어요. 아마 분양 안 하고 그냥 제가 키우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얘는 너무 제 취향이라. 초코나무 숲, 얘는 그냥 제가 키우고 싶네요. 일단은 하고 뭐 이렇게 세 마리 25만원. 얘도 허연 게 허옇고 살짝 푸르스름한 게 아주 이뻐요. 그리고 알량용장에서는 뭐 부절이나 이런 게 제 최대한 없게끔 완전 정밀선별로 골라왔습니다. 원래 뮤턴트가 장애 개체들이 많잖아요. 완전 정밀선별로 잘 골라왔으니까 뭐 그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이클립스 뮤턴트 혹은 화이트 뮤턴트라고 하죠. 이런 애들은 한 마리 30만원입니다. 뭐 사람에 따라서 너무 징그러운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분도 있고, 와 너무 매력적이다 라고 하는 분들도 있죠. 뭐 보기에 따라 다른 거니까요. 이클립스 뮤턴트 혹은 화이트 뮤턴트라고 불리는 녀석들입니다. 그 외에도 하이레드 오네이트도 제 입고 됐고요. 하이레드 오네이트는 저희가 특가 좀 할인 분양을 할 것 같아요. 추석 기간 동안요. 자, 일단은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 우리 뮤턴트 친구들 먹이를 한번 줘보시고요. 얘들이 수입 개체라 팩맨푸드가 낯선가 봐요. 팩맨푸드는 해외에서 뭐 엄청 뭐 나라에 따라 다르지만 주로 먹이는 나라가 있고 잘 안 먹이는 나라가 있어요. 근데 반응은 하나같이 좋은데 팩맨푸드가 아직 좀 낯선가 봅니다. 그래도 뭐 좀 낯설어서 그렇지 막 안 먹으려는 것 같진 않아요. 팩맨이 잘 안 먹을 때는 먹이끝을 잡고 살짝 미세하게 흔들어주면은 좀 더 반응이 강하게 나와요. 사냥 본능을 자극하는 거죠. 애들 놀랐다. 처음 먹어보고. 그 와중에 친구를 잡아먹으러 오죠. 팩맨의 특징입니다. 팩맨은 움직인 건 다 먹을라요, 진짜. 먹어, 꿀떡. 그래, 아, 이쁘다. 제가 지금 얘들이 팩맨푸드가 완전히 붙이면 안 되겠네요. 이런 애들은 뭐 한두 번만 먹어봐도 그 후로는 눈 돌아가서 먹습니다. 지금이야 팩맨푸드가 좀 낯서니까 그러지. 이거 손에 붙었다야. 흔들흔들 해주면은 덥석 물 거예요. 흔들흔들 흔들흔들 그쵸? 그래도 흔들흔들 물어. 앙해. 흔들흔들 흔들흔들 앙이야. 잘 잡았다. 그쵸? 잘 안 물고 잘 안 먹을 땐 살짝 흔들흔들 해주면 좋은데 너무 격하게 하진 마세요. 자, 이동합시다. 자, 아까는 이클립스 뮤턴트였고요. 이번에는 그냥 트랜스 뮤턴트하고 일반 뮤턴트를. 반응은 되게 직관적인데 얘들도 역시나 팩맨푸드에 익숙하지가 않네. 나와볼까? 얘는 즐겁네. 먹어. 먹어봐, 맛있어. 별 오반 다 하네요. 얘는 제가 진짜 키우고 싶어. 초코나무 숲. 날파리가 몸에 붙었네. 무서운 날파리지. 날파리가 붙었어, 몸에. 먹어.
아유 답답하게 먹는 거 봐야 돼. 아 얘들 막 물에 다 퍼지고 진짜 나네 답답하구나. 아 답답한 놈들. 그래 우리 하양이는 잘 먹는구만. 하양이 너 합격. 우리 얘는 뭐라 불러야 돼? 초록이? 파랑이? 실버? 플래티넘? 아무튼 메탈 친구도 잘 먹었고 이제 초코나무숲 너만 먹으면 돼. 초코나무숲 물어. 앙해. 초코나무숲 물어. 아 이거 영상 찍는 저도 답답한데 보신 분들은 속 뒤집어지겠다. 아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 타자는 하이레드 오니이트 펭귄들이고요. 얘들은 전혀 안 답답할 거예요. 얘들은 먹성 좋거든요. 아 좋을지 안 좋을지 솔직히 몰라요. 저도 이제 막 들어왔으니까. 근데 얘들은 좋을 거예요. 좋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 오니이트니까. 얘들은 뭐 처음 먹어보는 먹이라고 뱉고 그런 거 없어요. 아 오히려 NG 보셨죠? 얘들은 처음 먹는 먹이라고 안 먹는 게 문제가 아니라 먹으면 안 될 것까지 먹을라 해서 문제예요. 오네이트 팽맨은 팽맨 중에서 가장 먹성이 좋고 겁먹었다 몸 부풀린다. 팽맨 중에서 가장 먹성이 좋고 반응도 좋고 가장 튼튼한 종을 고르자면 오네이트입니다. 잘 먹죠? 얘들은 원래 22만원에 분양 중인데 지금 추석맞이 한정세일로 16만원에 분양 중이고요. 이번에 얘들 수입해주신 사장님이 추석맞이로 좀 할인 좀 해주라고 상당히 저렴한 가격에 도매가를 해주셨어요. 저렴해봤자 하이레드 오니튼 다 비싸죠. 그래도 기존보다 좀 많이 깎아주셨기 때문에 많이 깎아주셨는데 거기서 똑같은 가격 유지하면은 제가 좀 나쁘지 않아요. 하다 보니까 저도 할인 받은 만큼 여러분들께도 할인 받은 가격으로 분양을 해드린 겁니다. 16만원씩 분양 예정입니다. 다섯 마리 더 들어왔어요. 자 다음은 저번에 들어왔던 팩콩이 두 마리 남았어요. 팩콩이 먹성은 뭐 말이 뭐예요. 너무 잘 먹어 스타리 제들도. 잘 먹죠. 해꽁이는 무조건 잘 먹습니다. 내가 여태까지 살면서 못 본 세 종류의 거식이 있어요. 늑대거북 거식, 픽시프로 거식, 해꽁이 거식. 팩맨이나 이런 애들은 거식 개체들이 한 번씩 있긴 있어요. 근데 진짜 해꽁이, 픽시프로, 저 늑대거북 거식은 본 적이 없어요. 참고로 여기서 환경이 안 맞는 걸 제외하고 말입니다. 환경이 아예 안 맞, 막 추우거나 너무 덥거나 이러면 당연히 안 먹어요. 근데 그런 걸 제외하고 거식하는 걸 본 적이 없는 동물은 픽시, 늑대거북, 팩꽁이 이 셋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이번 영상은 여기서 슬슬 마쳐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영상이 나온 동물들 말고도 다양한 동물 특히 도마뱀, 개구리 이런 애들 다 알량장에서 분양 중이고요. 개구리나 이런 애들은 알량장 사이트에서도 입양 가능하시니까 알량장을 네이버에 검색해서 알량장 홈페이지 많이 찾아주시면 감사하겠고 방문 입양도 환영합니다. 추석 때도 정상 영업하니까요. 방문 전에 연락 주시고 연락만 주세요. 연락 주시고 찾아와서 오셔서 이것저것 보고 도마뱀들도 보시고 개구리도 보시고 뱀도 보시고 절지류도 보시고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데려가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알량농장이었고요. 추석맞이 이벤트 할인 이벤트도 진행 중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알량농장이었습니다. 뿅.